전남적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현직 단체장 3명은 컷오프됐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등 처리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전남도 의회는 의원 정족수가 걱정입니다.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처럼 늦은 밤에도 도심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흥화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21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경선에 실시되는 지역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시장 경선 후보자는 현 김종식 시장과 강성희 전 도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조요한 전 시의원은 탈락했습니다. 무안군수는 김대현 현 의장과 이종훈 전 의장, 강병국 군의원이 통과했고 최옥수 전 무안군 산림조합장은 컷오프됐습니다. 영암군수 경선은 현 전동평 군수와 배영태 전 행정부지사, 우승희 전 도의원이 3파전으로 치르고 전동호 전 도청 건설교통국장은 탈락했습니다. 신안군수 경선 후보자는 현 박우량 군수와 박석배 전 유통공사 상임감사, 김영원 전 목포시청 과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청경배 예비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강진 군수는 현 이승호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 서치원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한평 군수는 현 이상희 군수와 김경자 전 도의원 간 경선 대결로 압축됐고 이석형 전 군수는 컷오프됐습니다. 장흥 군수는 김성 전 군수와 곽태수 전 도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진도군수 경선은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과 박인환 전 선관이 사무처장 2파전으로 치르고 나머지 3명은 컷오프됐습니다. 완도군수는 현 신우철 군수와 김신 전 군의원, 지영배 전 도청국장, 신영균 전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 사자 간 대결로 결정됐습니다. 해남군수는 현 명영관 군수가 단수 추천됐습니다. 권관희는 심사 중인 담양군수를 빼고 전남 21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단수 추천된 해남군을 뺀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3인 이상 경선을 치르는 강진과 완도 지역은 1차 경선에서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2인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는 공식적으로 미완성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의결해야 되는데 자기 선거로 바쁜 전남도 의원들의 출석률이 관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58명의 의원 가운데 이미 15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해 재적 의원은 43명뿐입니다. 이 와중에도 70%대 출석률, 32명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더 썰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직자 3명에 불출석 1명으로 빈자리가 4개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역시 서너 개 자리가 비었습니다.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 질문이 취소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 휴일 이틀을 뺀 9일 가운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명목으로 의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 지역구에 매진하는 자유시간이 7일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6일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규정한 조례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지역 행사가 많은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연 의결 정족수를 여유롭게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출석률 챙기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겹쳐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되지만 그렇지만 남아있는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들이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6월 임시회가 긴급 안건만 처리할 것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본회의로 사실상 활동을 매듭지을 11대 전남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목포경찰서는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목포시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고의로 받아내고 11월 23일에는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사흘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일부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A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4.19 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공직 후보 선출 선거를 통해 목포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등을 선출했다며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900여 명 늘어난 5,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일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전체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 하루 4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51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도심 곳곳은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지속됐고 상인들은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목포 평화광장.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년 넘게 조용했던 밤거리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게엔 불빛이 가득하고 거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프집과 식당들은 일상 회복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355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친구 뭐 송별회 금 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 좀 이제 술자리도 하고 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축하할 오늘은 다 축하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된 첫날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가 그동안 팍팍했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거리두기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거리두기 풀리고 나면은 좀 나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셀프 방역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전남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남 문화재 환수 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 도갑사, 묘법 연화경과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 등등 몇몇 문화재를 제외하고 반출된 전남 문화재 현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가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국가대표팀은 지난 3월부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말레이시아 팀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축구와 하키 등 다양한 종목 선수단이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달아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58살 A씨는 지난달 26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아들이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A씨의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보냈고 문자에 적혀있는 앱까지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고 A씨가 모르고 다운받은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명의로 가짜 직장과 자택 주소 등을 기록한 엉터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죽고 싶은 생각도 며칠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들기도 했고요. 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해야 될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다려라. 이게 현실적인 답이었으니까. 지난달 28일 장흥의 한 은행 ATM 기기 앞. 한 남성이 1시간가량 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범죄는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수십 명에 많게는 수백 명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 금융범죄 조직을 모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계좌에서 돈을 빼는 인출책들은 많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총책이나 그 콜센터들은 해외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면 금융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폰을 포맷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5분쯤 영산강 하구둑 목포에서 영암 방면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여파로 영산강 하구둑 도로를 비롯해 목포 부주동과 오감동 일대에서 1시간 넘게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마을에서 생필품 등을 훔친 56살 박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남읍 인근 야산에 움막을 짓고 살던 박 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인근 마을을 돌며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훔치는 등 10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 여부는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남과 완도 두 개 지구가 농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에 선정돼 200억 원 규모의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시설이 설치됩니다. 신규 착수 대상 지구로 선정된 해남 5호 지구와 완도 3산 지구는 그동안 상습 침수로 인해 농민들의 재산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농경지 배수를 위해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등 방제 시설을 구축해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문화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4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희망전남특별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남문화재단도 기부금을 예술인 창작 육성 준비금과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국비 등 260억 원을 투자해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저감형 여객선을 보급 확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전기 추진선과 혼합 연료선에 이어 재생에너지 활용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친환경 선박 연구 개발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완도군은 다음 달 6일까지 청산도 슬로축제 기간 화랑포길 걷기를 완주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완도 전복거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쿠폰 3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화랑포길은 완도군 청산도 슬로길 1코스 5.71km 가운데 서편제길에 이어지는 구간으로 갯돌밭이 펼쳐지는 이색적인 구간입니다. 한평군이 전라남도 주간 2021년 지방세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군은 개인별 체납 내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97.7%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교육의 최초, 최고, 최다 유일 기록을 담은 전남 교육 기네스북을 발간하고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